50만에 가까운 구독자가 있는 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십니다. 양력으로는 현재 노무현 재단 이사, 전 민주연구원 이사, 전 더불어민주당 총선 기획단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럼 황희두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소개해 주셨던 내용들이 되게 민망한데 노무현 재단 이사로 활동 중이고 알림이 황희도 유튜브로 활동 중인 황희도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이거 시간 이 마무리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밤새세요. 밤새죠. 제가 사실 이 양이 정말 많이 줄였는데도 한 130페이지 정도가 있어서 와. 그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상황 그 이런 좀 전해드릴 법한 내용 그리고 보통은 제가 이제 어딜 가면은 앞부분에 이게 왜 중요한가 그 뒷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대안이나 고민거리 이걸 전하는데 앞에 이게 왜 중요한가를 얘기하다 보면 뒷부분에 시간 관계상 얘기를 많이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앞부분에 좀 넘어가고 이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면 이따 좀 질의응답 시간 가질 테니까 거기서 좀 물어봐 주시면 그 부분에 맞춰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그냥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아까 뭐 유능한 관종도 이렇게 말씀 주셨고 심리전 이 단어 자체가 좀 센데 그렇게 세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도 뭐 소통의 기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단순히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되게 문제가 가벼워지는데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간단하게 보고 좀 현재까지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심리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굳이 긴 설명 필요 없이 뭐 물리적인 뭐 전투, 전쟁을 벌일 때 사기 저하나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한창 그 군인들이 만약에 전쟁에 나갔을 때 고향 노래 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그런 심리전 차원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 가랑비 요젓듯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현실 정치보다 최소한 한 2030년까지 온라인 영역에서 세팅해 놓은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이게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고 2008년도 때부터 이 젠더 갈등 관련해서도 이 남성연대의 성재기 씨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공지글도 있었습니다. 이 이명박 정부 때 그런 본인들의 정부 여당 내용을 반박을 하는 거는 출혈이 크니까 회의즘을 때려서 결국 좌파도 타격받게 하자 이런 내용이고 가랑비에 옷 젖게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 필두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또 그거대로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몇백 페이지나 될 정도 된 내용이고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뭐 2030 젊은 남성들이 뭐 부당한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서 다룰 내용은 뭐 저게 핵심은 아니긴 합니다. 에드워드 버네이즈라고 원래 제가 질의응답 시간 그러니까 질문하면서 저도 하는 편인데 그냥 그걸 생략하고 빠르게 이야기를 하고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프로이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죠. 그 사람의 조카가 에드워드 버네이즈인데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심리학 공부를 하다가 여기에 꽂혀가지고 이걸 홍보 선전을 산업화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00년대 초반 인물인데 이게 자유의 횃불이라고 당시에 그 1900년대 초반쯤에 그 부활절날 저렇게 여성들이 거리에서 당당하게 담배를 피면서 행진하는 그런 퍼레이드를 기획하는데 이름을 자유의 횃불이라고 붙이죠. 여기에 뭐 자유의 여신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접목시켜가지고 당시에 좀 뭐 스타들 그런 모델들을 섭외해서 눈길을 끄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 건데 여기서의 본질은 여성들에게도 담배 피울 권리를 달라. 그래서 여성 뭐 이런 인권 신장 이런 개념보다는 담배 판매 그 류를 늘리기 위한 거였어요. 그냥 겉으로는 이 여성들에게도 담배 피울 권리를 달라는 슬로건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기존에 당당하게 담배를 피던 그 남성들 여기서 이제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수법을 쓴 거고 실제로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중의 관행과 의견을 조작하는 건 중요한 요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뭐 군대가 병사들의 몸을 통제하듯 선전으로 여론을 조목조목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한 사람인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이 에드워드 버네이즈라는 사람이 큰 영향을 받은 게 괴베스입니다. 아까 그 이상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장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라디오를 공급하는 게 또 저들의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뭐냐면
히틀러의 연설을 그 참석한 사람들은 거기에 와가지고 열광하고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더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자 아예 라디오를 전 국민한테 공급하고 거기서 히틀러의 일거수일투족을 뿌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이렇게 숭배하게끔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PR 전략들이 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이게 되게 옛날 얘기인데 최근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먼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여기에는 어떤 증거도 필요 없다. 그리고 언론이 편향돼 있으니까 믿을 수 없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면에서 의심을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고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한다는 내용이에요. 좀 내용 길지만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런 걸 우기면 결국엔 이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누군가한테 진실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 포스트트루스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포스트트루스가 쉽게 말하면 한타의 진실의 시대라는 건데 어떤 객관적 사실, 진실보다도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이라든지 그냥 혹은 내 자신의 감정 그리고 신념 이게 진실보다 더 중요해진 시대라는 걸 뜻하는 거고 이 사례는 실제로 트럼프가 오바마한테 써먹었던 방식을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앞서서 뭐 에드워드 버네이즈, 뭐 게벨스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게 먼 옛날 얘기도 아니고 그 이후로 나름대로 계속 그쪽에서도 연구 개발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보고요. 버네이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중들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해야 그 선택이 오래간다. 이 얘기인 즉슨 민주진보 진영에서 어떤 뭐 주장을 할 때 어떤 정책을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책 좀 읽어라. 특히 요즘 청년들한테 접근할 때 특히 다음 총선 때도 전선 그 구도상 청년들이 많은 주목을 받게 될 텐데 청년들이 무식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게 오히려 더 반감만 키우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냥 비유를 해보자면 뭔가 햄버거를 먹고 있을 때 옆에 콜라를 슬쩍 갖다 놓는 거죠. 근데 민주 진영에서는 그 콜라를 먹었을 때 치아가 뭐 충치가 어떻게 되고 칼로리가 어떻고 이거 설명을 하면 결국에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콜라를 마시게 되는데 그걸 갖다 놓는 뭐 국민의힘이라고 치면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마음이 열리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설계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외 사례를 좀 말씀드렸는데 국내 국내로 넘어와서 좀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 내용인데 좀 나중에 밝혀진 내용이죠. 뭐 국민의 머릿속을 아예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세계관을 아예 그냥 흔들어서 새로운 내용을 아예 집어넣겠다. 사실 뭐 JMS라든지 요즘 뭐 사이비 신도 관련한 논란도 되게 많은데 그 사람을 아예 세뇌시키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심지어 MB 정부 때는 고등학생까지 여론조작하는 데 동원을 해서 그런 계획이 나중에 탄로가 나기도 하고요. 아까 세계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좋아요죠. 보통 우리가 SNS를 할 때 그렇죠. 민주화에 있는 밑에 이거는 싫어요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싫어요랑 민주화를 같은 선상에 놓고 처음에 이 시작은 일베 같은 데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다른 커뮤니티에도 막 퍼지면서 민주화 했노 뭐 이런 식으로 글 쓰는 걸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몇몇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도 뭐 민주화 했노 혹은 뭐 요즘 뭐뭐 했노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에 휩싸이고 뭐 어떤 유명 연예인은 나중에 그 역사 공부를 해서 다시 민심을 돌리기도 했는데 물론 이 노라는 거 막 이런 중의적인 표현도 저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뭐 했노는 사투리인데 여기에 그냥 아무데나 일베 타령이냐 요즘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점점 수습하기가 어려워졌고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뭐 청년들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 사안을 알아야 된다 생각해서 저도 요즘 전국에 강의를 다니는 거고 이 또한 그냥 극히 일부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왜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굳이 쓰냐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게이머 출신이니까 그 프로게이머 세계에서의 그냥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저희 뭐 아프리카 TV 출신의 그러니까 프로게이머 출신의 아프리카 BJ 유튜브 하는 인플루언서들은 보통 그 DC 혹은 뭐 일베라든지 요즘은 펜코라는 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가 몇 개 있는데 거기서 보통 프로게이머나 BJ들의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거기를 주로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이런 언어들을 자주 사용하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쓰니까 그리고 방송에까지 와서 쓰고 다른 BJ들 방송에서도 이런 말을 쓰면 요 세계관 속에서는 이거 되게 유행하는 거구나 별 문제 없겠구나 라고 썼는데 그게 SNS에 올라와서 또 전혀 다른 세계로 퍼져갔을 때 두들겨 맞는 거죠. 그럼 갑자기 나한테 근데 일베래요. 그러니까 진짜 일베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억울하다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 5년, 10년 전쯤에 이런 논란이 벌어졌으면 더 대응하기가 쉬웠을 텐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복잡해졌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제가 땡땡왕 이명박 시리즈를 자주 얘기를 하는데, 프로게이머 당시에 그 하루 일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밥 먹고 그냥 하루 종일 게임만 하신다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DC 인사이드가 당시에 되게 큰 사이트였는데, 오른쪽에 일간 베스트 게시물이라고 있죠. 저게 그날그날 핫 게시물, 좀 많은 사람들이 본 게시물을 따로 추려낸 거예요. 그래서 프로게이머 대부분은 다음 게임 하기 전에 시간이 뭐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골 차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커뮤니티를 계속 들여다봅니다. 근데 저걸 보고 나중에 저 일간 베스트 게시물을 따로 추려낸 게 독자적으로 사이트로 나온 게 1배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이 DC에서 시작된 거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 땡땡왕 이명박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보통 이걸 보시는 분들이 한 10대 뭐 정치적인 성향이 없는, 아무 그냥 그 정치 색깔을 빼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런 막 게시물들 보다가 어느 날 이걸 누르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치안왕, 부출왕, 경제왕 이런 별별 시리즈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대략 이 스크롤 쭉 그 사진 글 형식으로 이런 홍보 내용이 있었는데, 윗부분을 보면 사람이 열받을 만한 사안을 딱 박아놔요. 그래서 잔뜩 열받아서 스크롤 내리는데, 여기가 각하가 화가 났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서겠다, 그리고 나중에 각하가 해결했다, 이런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땡땡왕 시리즈가.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당시에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몰랐지만 되게 잘하네. 왜냐면 열받는 사안이 있고 거기 막 그래프도 섞어놓고 뭐 방송에 나온 내용을 넣어놓고 뭐 사람들 댓글을 막 캡처해서 올려놓고 하니까 아 뭔가 그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해서, 오프라인에 와가지고 제가 저한테 이제 이명박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냐 라고 얘기하면 제가 싸웠어요. 싸우고 네이버 지식인에 가서 이명박 뭐 경제로 맞았다, 누구랑 말싸움이 벌였다 그러면 네이버 지식인에 가서 당시에는 그 이명박 업적을 쳐요. 경제 업적. 한번 뭐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외워서 친구랑 오프라인에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오히려 이명박을 막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고 되게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 세 줄 요약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DC에서 이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긴 글 같은 거는 우리가 볼 시간도 없고 너무 어려우니까 세 줄로 요약해봐라 라고 하면 세 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이것도 뭔가를 패방 놓고 비아냥되기는 쉽지만 뭔가를 설명하고 세상을 바꿔가는 좀 민주진보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구도기도 하죠. 왜냐면 뭔가 설득하려면 데이터도 필요하고 논리도 필요하고 글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글이 짧게 뭔가를 요약하다 보면 빈틈이 생기고 그 빈틈을 파고들면 뭔가 이제 그 꼬투리 잡을 게 생기고, 이걸 오프라인의 토론 방식으로 가져오고 그걸 되게 잘 그럴듯하게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라고 봅니다. 좀 뒤에서 좀 말씀